김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 무대 2,600만 뷰 돌파. 영원히 지지 않는 별빛 같은 팬송 귀를 사로잡는 품격 있는 음색과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최고의 명품 감성을 선사하는 슈퍼스타 가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 무대 영상이 2,600만 뷰를 돌파했다. 2021년 3월 13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 영상이 7월 10일 조회수 2,600만 뷰를 넘어섰다. 영상에는 임영웅이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미스 앤드 미스터 트롯 대잔치 무대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선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팬들의 사랑이 별빛처럼 쏟아지는 무대에서 팬들 사랑만큼 깊은 감동의 답가로 임영웅은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달콤한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팬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줬다. 임영웅 콘서트의 라스트로 곡으로 자리 잡아 엔딩곡이 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임영웅의 영원한 팬송으로 믿고 응원하는 만큼 폭넓은 음악성으로 임영웅은 수많은 팬들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사랑스러운 별빛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임영웅은 이후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인생 자체가 눈부신 역사로 기록될 임영웅은 14년 만에 트로트 가수 음악방송 1위의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간 문화제국 감성장인의 매력을 드러낸 영상을 본 팬들은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눈물이 납니다. 임영웅님의 포근하고 애틋한 감성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소중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가요계의 거장답게 진한 여운도 감동입니다. 임영웅은 노래 부를 때 시 읽듯이 부르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다 등으로 댓글을 달며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임영웅은 최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임영웅 콘서트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테이디엄 나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공연을 펼쳤다. 해당 콘서트는 8월 28일 CGV를 통해 영화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테이디엄 1로 공개될 예정이다. 임영웅은 TVN 삼시세끼에 이어 JTBC 뭉쳐야 찬다 3 출연으로 색다른 매력을 뽐낼 행보를 알렸으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그동안에 7월 10일 임영웅 공식 채널에는 어서오세요. 임영웅만 남은 멸망한 세계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임영웅 신곡 온기 뮤직비디오 겸 영화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이다. 임영웅은 지난 6일 황폐화된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 시월이와 단둘이 남아 살아가는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이나 극터벌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이른 아침 촬영장에 도착한 임영웅은 2시간 반 잤다. 하지만 기분은 좋다 며 스태프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임영웅은 상처 분장을 마친 이후에도 훈훈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오늘은 영화 촬영하러 왔다 며 분장을 하니까 설렌다 며칠 굶었다고 말했다. 임영웅은 첫 영화 촬영에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프로다운 면모로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수준급 감정 연기는 물론 강아지와도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촬영 사흘차에는 슈퍼운영 상황극도 펼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가게 주인으로 분한 임영웅은 필요하신 거 안에 다 있으니까 말씀해달라. 이런 세상에서도 분리수거는 철저히 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는 여기다 놓아달라 며 웃었다. 한편 임영웅은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티엄 나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에 앞서 임영웅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이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웅시대 명의로 2억 원을 쾌적 재차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그간 임영웅이 사랑이 열매에 기부한 누적 성금만 총 9억 원을 넘어섰다. 임영웅은 하반기 방송 예정인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 6의 게스트로 출연한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6월 28일 UCN에 임영웅이 삼시세끼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크함과 무게감을 줄이는 하이픈의 달달한 세레나데 XO, 보더, 팀앤선, 매니페스토, 블러드 등 다양한 시리즈를 통해 성장했던 엔하이픈이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다. 두 번째 정규 앨범이기도 한 새 시리즈의 출발점에서 엔하이픈은 콘셉추얼한 모습을 내려놓았다. 다크하고 강렬한 무게감을 살짝 내려놓은 엔하이픈은 고당도 세레나데 잘를 통해 색다른 모습을 예고했다. 엔하이픈은 오는 12일 정규 2집 로맨스 원톨드를 발매한다. 새 앨범 발매를 앞둔 엔하이픈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새 앨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희승은 준비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거친 앨범이다.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컴백 소감을 전했다. 정원 역시 2년 9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만큼 많은 논의 끝에 탄생한 앨범이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앨범은 서로 정반대의 세계에 속한 너와 사랑을 나누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세상의 정체를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어긋남이 생기고 때때로 소년은 낯선 실수와 서툰 감정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소년은 너만 허락한다면 소년은 이 사랑을 지켜내고자 한다. 성훈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너에게 충성을 다하는 소년의 이야기다. 팬분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성장한 엔하이픈과 팬분들을 빗대어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앨범을 소개했다. 타이틀곡 잔인 이번 앨범의 서사를 관통하는 노래다. 잔인 반대 혹은 승낙을 표현하는 표시자 말 대신 해줄 수 있는 입맞춤과 포옹의 의미를 내포한다. 후렴구의 리드미컬한 사운드와 귀에 꽂히는 신스 멜로디 라인이 인상적이며 내가 허락만 해준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가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 너의 바람을 이루어주겠다는 소년의 의지를 담았다. 선우는 처음 들었을 때 멜로디가 좋았고 중독성이 있는 파트가 있어서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니키는 그동안 다크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밝은 노래를 들고 와서 낯설기도 하다. 첫 무대를 하고 나니 앞으로 활동도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제이크는 이번 존야의 안무는 평소와는 다르게 콘셉추얼한 모습을 덜어내고 크람, 귀여움,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안무다. 가사를 표현하는 동작을 넣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연습하는 재미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색다른 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 정원은 앨범 서사에 맞춰서 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표현하고 싶었던 스토리라인은 로맨스, 밝은 쪽에 가까워서 이런 방향이 나왔다. 앞으로는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 더 달라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잘를 비롯해 황홀한 달빛 데이트를 노래한 문스트럭, 둘만의 비밀을 그린 뉴어 아이즈 온리,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원드리드 브로큰 하트스, 처음 느끼는 질투심에 대한 마음을 담은 브로드 더 히트백, 사랑의 힘을 노래한 페로노멜, 너에 대한 충성을 결심한 로이올티, 미래를 고속도로에 비유한 하이웨이 1900피트 등 서로를 밀접하게 연결되는 수록곡은 이번 앨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첫 팬송 하이웨이 1900피트 작사의 멤버 전원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헌드리드 브로큰 하트스니아이 탑라인을 쓴 정원, 하이웨이 1900피트 프로듀싱에 참여한 희승 등 멤버들의 참여 역시 돋보인다. 제이는 멤버들이 지난 앨범부터 앨범에 참여하는 것에 욕심을 드러냈는데 멤버들이 참여해서 뜻깊은 앨범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희승은 자신이 프로듀싱하고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한 하이웨이 1900에 대해 질명이 참여한 첫 자작곡이라 의미 있는 노래다.
저희에게도 팬분들에게도 뜻깊은 곡이 될 것 같아서 기대 중이다.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00 Broken Hearts No I 참여한 정원은 평소에 좋아하는 장르의 곡이라 행복하게 작업했다라고 회상했다. 엔하이픈의 컴백을 전후로 여자, 아이들, NCT 127, 스트레이키즈 등 많은 가수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다. 부담될 수도 있지만 제이는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같은 컴백 시기를 하게 돼서 기쁜 마음이다. 좋은 무대를 볼 수 있고 저희도 보여드릴 자신감이 있다. 며 이번에 무게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다크하고 판타지적인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적절하게 녹여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로맨스 언톨드는 오는 12일 오후 1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